여보, 아, 좀 괜찮아 지금은? 이제는 기침만 좀 하고. 그게 어머, 보면은 뭐 나는 아프신가 보다.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은 막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 진짜로. 오빠 그래서 내가 따뜻한 게 좀 먹고 싶은데 스프를 만들어 주면 안 돼? 스프? 아 그건 뭐 어렵지 않지. 내가 지금 땡기는 게 당근 사놨으니까. 우유가. 우유도 내가 사놨고. 목소리도 잘 안 나. 우유 사놨고. 야채를 좋아하니까. 그걸로 그러면 오~ 금방 또 요리 잘하시니까. 오 달라 보여. 제 와이프가 하와이로 일정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가자마자 확진이 돼서 일주일 동안 방에만 거의 그냥 처박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었죠 그때. 오늘은 좀 와이프 위주로 제가 한번 요리를 도전했죠. 너무 좋다. 좋다. 여보, 그러면 하와이 가 있는 동안 뭐 계속 방에만 있었던 거야? 천국 같은 곳에 가서 방에만 있는 것도 진짜. 하와이는 쳐다도 보기 싫어졌어 지금. 근데 나는 하와이에서 격리하면서 아 내가 왜 한국에서 남편 옆에서 안 아프고 이렇게 외딴 데서 혼자 아픈지. 그니까. 나 코로나 걸렸을 때 당신이 막 나 저 방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완전 소독 다 해갖고 갖다 주고 당신이 그랬었는데 아무도 못 챙겨줘갖고 진짜. 그게 마음이 내가 너무 쓰이더라고 계속. 아우, 하필 혼자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여보 내가 오늘 당근 스프를 진짜 맛있게 한번 끓여줄게. 진짜로. 너무 좋아. 야 저거 아예 처음부터 다 하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다 해야지. 오 뭐 뚝딱뚝딱 잘하시는데요? 아 태국 가서 막 계속 나도 나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중간에. 오빠 이럴 때 잠깐 맞춰보자. 저렇게 돼 저렇게 돼. 잠깐 맞아요. 그 타임 동안 막 연습하게 돼. 틈틈이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여기 땀이 나올 거야? 젖었어. 좀 요리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정렬하고 그다음에 둘.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가서 여기서. 그다음에. 다리를 완전히 앞으로 받쳐줘야 돼. 이렇게 왔다가 다리 걸고. 다리 거는 거를 되게 이게 높이가 태가 예쁘려면은 높이. 다리 되게... 걸고. 잠깐. 이 정도만 해. 근데 저렇게 못 걸을 동안. 네. 그 시간 아끼면서 연습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 같으면은 저거 끓는 동안 각자 핸드폰 받겠죠. 스프도 끓고 뭐. 사랑도 끓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됐더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비비꼬면서 그다음에 너무 좋다. 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안기는 거야. 그럼 더 멋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목을 잡고 돌고 이렇게 봐.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야, 그다음에 한 번 나를 높이는 거야. 근데 스프 어떻게 해? 딱! 그러잖아. 그래서 순서는 나 안 되니까. 투 스텝부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왜냐면 거기 되게 어려워. 저거 투 스텝 하기 전에 지금 당근이.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당근이 되고 있어. 와 이거. 지금 안 그러면 탔을 거. 그만큼 와, 춤을 춘 거잖아. 채소를 구웠어? 채소를 다 구웠는데. 쫄았어. 물이 없어 보이는데, 오빠? 물이 거의 다 날라갔어. 너무 끓여서 쫄였나? 아이고 물을 좀 붓고 어차피 뭉개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돼. 당근이 많아야 돼. 이 정도면 돼. 꽉 꿈을 딱. 오빠 미안한데 이거 뜨거운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 뜨거운 물 뜨거운 재료를 넣고 절제 작동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오빠. 뜨거운 거 다 튀어. 이거 진짜 믿어주세요. 절대 안 돼. 아니 왜 말을 안 들으세요? 그만해봐. 꺼봐. 써 있잖아. 절대 넣고 작동하지. 작동하지. 저렇게 돼? 진짜 터지네. 네, 저 뜨거운 거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네, 절대 안 돼요. 절대 넣고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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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굴 내가 말 좀 들으라고 제발 오빠 얼굴에 다 튀었어. 됐어. 다 됐어.
여보. 오빠 내 얼굴 봐. 별로 안 쪘어. 아니 이게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거짓말. 뜨거운 걸 넣지 말라고 경고문이 이따만하게 써 있는데 절대 넣고 듣지도 않아. 거의 다 됐어요. 진짜로. 아이고, 좀... 오빠 지금 당근 소스가 중요해? 아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주 잘 됐다. 여보 다 됐어. 야 형 진짜 잘하신다. 야 잘 됐어 아주 근데 생각보다. 옷 갈아입고 오셨어. 맛도 있는데. 맛은 어때? 맛있어. 그래 생각보다 맛있지. 농도는 어때? 농도도 괜찮지. 사실 이 스프의 제 최고의 맛은 간이거든. 근데 이 간도 되게 딱 맞게 좀 됐고 괜찮지 않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이 더 뜨거울 때 먹었으면 더 맛있는데 지금 살짝 식어갖고 그지? 더 줄까? 응? 아 좀 더 있는데 더 줄까 조금? 괜찮아. 아니 좀 더 먹어요. 오빠. 응? 오빠도 먹어. 왜 나만 먹어? 아니 당신 먹는 거 봐도 돼. 지금 뭐 좀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서 그렇지. 좀 더 줄게. 조금만 더. 더 먹어봐. 안절부절 못하네. 아 이거 조금. 이거 본 중 최고 말 많은 거 같아. 살짝 따뜻하면 먹어봐. 더 그래도 맛있어.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전 되게 보기 좋은 거 같아. 마음이 쓰였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나한테 그래도 점수를 따려고 하는구나.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어. 우와. 남편이 제 말만 잘 들었으면 제가 더 칭찬했을 텐데 제 말을 안 듣는 바람에 그냥 맛있어 이러고 말았죠. 대신 폭풍같이 먹었죠. 리필해서 더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출연자들 가운데 모던이 없잖아. 이렇게 밀롱가라고 탱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탱고 바가 있거든? 그냥 음악이 나오면 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즉흥적으로 추는 게 이렇게 밀롱가야.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다. 그럼 그걸 프리스타일로 그냥 맞춰. 완전 프리스타일로 같지. 탱고는 원래 아르헨티나 탱고는 즉흥성이야. 재즈처럼. 와. 밀롱가는 뭐지? 밀롱가라는 탱고 음악의 장르가 있더라고요, 또. 아, 그래. 뭐 예를 들면 클럽, 바, 뭐 고고장, 뭐, 호프집, 뭐 밀롱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카바레 이런 것처럼 밀롱가라는 카바레 밀롱가. 문화의 일부인 거야. 탱고라는 게 추다 보면 공간을 막 사용이 많잖아. 사람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다. 왜냐면 EDM 클럽 이런 데는 여기서만 뜨거워. 여기서만. 그잖아. 근데 밀롱가 탱고는 우리 같은 탱고 아니야. 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금 돌고 그러니까 그게 다야. 뭐 요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만. 그런 데 가서 행묘 들어보자. 행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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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롱가입니다. 멋있다. 그런 데가 있는 것도 몰랐어. 야 신기하다. 아이고. 야, 어이구. 오, 오, 진짜 추고 있어. 다 되게 잘 우와. 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많으시다.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저런 문화. 동호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약간 아지트 같은 거죠. 저희가 좀 배워볼게요. 배울까요? 네, 요 밀롱가시. 네, 달라요, 밀롱가시는. 네, 아르헨티나 탱고랑. 네. 이제 탱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무게중심이 항상 한 다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오른다리에 서 있으면 여성분의 왼다리. 왼다리 여성분의 오른다리. 약간 짝다리 짚는다고 짝다리 생각하시고 같이 움직이고 이게 같이. 요것만 해도 되게 춤추는 것 같다. 무게 중심만 이렇게 이동해도 춤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머. 아니 머리보다 배가 먼저 닿는 건 뭐예요? 상체 가슴 쪽이 먼저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붙이고 쳐요. 맞아요. 거의 막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네, 서로 이제 밀착감이 됐으면 그 다음에 머리를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살짝. 확실히 스킨십이 더 진하네요. 아르헨티나 탱고가. 그래서 심장 소리가 진짜 들려요. 설레. 한번 이렇게 같이 네, 같이 잡고 받아주시면 기대 보시죠.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세요. 런던님이 리드할 때 그쵸 뒤로 그쵸 그쵸 오 자세가 딱 나온다. 그쵸. 그냥 표정 그쵸. 표정이 안 좋죠. 레이저 나오시면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일어났다가 동작이 일어났다가 반대로 돌고 오고 와서. 와 영화 보는 것 같을 거. 아
아, 이게 이끄는 대로 또 잘 움직이네, 제 와이프가. 아, 근데 이게 남자가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아이모님, 한번 저를 리드. 여자. 아, 제가 리드해볼까요? 아, 얼굴이 너무 가까워. 이렇게 걸어볼게, 시작. 크게. 크게? 그렇죠. 더 크게? 아니, 앞으로 정면으로 계속. 엉덩이를 많이 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앞으로 걷고. 런던이 무겁게 해주세요. 네, 지금 무겁게 하고 있어요. 힘이 너무 좋으세요. 힘이 너무 좋아요. 힘이 또 역시 너무 좋아. 네, 힘을 못 이겨요. 집에서 거실, 이만한 거실에서도 이게 동작이 그렇게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양말 신고 양말 신고 맞아요. 네. 그냥 가다가. 둘이 아, 오늘 하루 피곤했겠지, 뭐 수고했어 이럴 때 그냥. 그럼 그렇다면. 얼굴만 보죠. 바로 딱 맞대주시네. 마트라라고. 오, 근데 아까 오래 좋아하셨어요. 아, 리액션 짱! 리액션 짱! 와, 아니. 자, 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단체로 춰야 될 것 같아요. 셀리 닦고. 어, 재밌겠다. 오빠가 되게 좋아했어요. 규칙이 따로 별로 없어가지고. 천천히는 천천히.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왔는데 뜻하지 않은 너무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와이프랑 아름다운 춤 그냥 같이 춰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슴을 맞대고 얼굴을 기대고 아,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구나, 오늘 하루 고생했구나 이러는 마음의 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진동이. 어, 우리 은지 씨 사는 동네다. 연남동 홍대! 어, 홍대! 난 진짜 옛날에 여기서 맨날 살았거든, 20대 때. 근데 걸어오는 폼이랑 가방이 약간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아, 나도 약간 동업자 느낌인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여보. 타로나 한번 심심한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볼래? 타로 갑자기 왜? 뭐 한번 해보고 싶어. 오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아니,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번 보자, 여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 아니야. 한번 살짝 보자, 빨리. 일로 와봐. 재밌겠다. 아... 저희 이야기 진짜 오래 나눴어요. 저런 데 가면 좀 긴장되던데? 여기 아, 앉으세요. 아, 그럴까요? 저희 부부가 뭔가 이제 미션을 갖고 있어요. 아, 예. 같이 저희가 이제 춤을 추고 이래갖고 그걸 우리가 잘 함께 부부가 함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거가 네. 궁금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재물운이나 뭐 저의 어떤 뭐 사업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예, 예. 네, 그렇게 네. 나는 저기 남자분 다섯 장 뭐 없어요? 제가요? 예. 아, 뭔가 여기서 느낌이 왔어. 아. 다섯. 그리고 여자분도 다섯 장 한번 구워보세요. 네. 어, 목걸이는 본인이 타로 전문가 같은데요? 예, 저 주세요. 네. 어, 그럼 섞으면? 섞어야 돼요. 섞어도 돼요. 예. 왜냐면 그걸 갖다가 섞어서 두 분의 관계, 아, 이, 관계? 그렇죠. 오. 그걸 봐야죠. 아,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본인의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들 그리고 이거는 여자분이 지금 상황들이야. 그러니까 그 탱고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 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거는 어, 그러니까 두 분들의 속마음. 속마음. 일단 내 거에 왕이 있어요, 뭐. 그 말씀하셨듯이 킹이 나왔죠. 어, 왕. 킹. 왕. 네. 이거는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의 의견에 좀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독단적으로 나가기가 쉽다라는 그러니까 단점이 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왕은 아니니까 네, 잘 협조하고 해야죠. 네. 보통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해주던 얘기는 딱 하나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귀 기울여라, 어, 조금 더 어, 배려해라 남들을.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들이 뭐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저는 그런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 제 카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 예뻐요.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들이에요. 이 카드. 아 그래요? 별이 너무 많고 여기. 예. 아까 킹이 좋다고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사랑스러움, 뭐 이렇게 행복함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나타낼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지금 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카드가 나와요. 야, 별로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되게 믿고 싶어진다. 현모 씨 표정이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재물이 운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제 와이프는 뭘 하고 움직이든 이렇게 돈이 좀 따라붙는 운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면 느끼는데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 이제 그 속마음이라고 네. 얘기하셨죠. 아이고, 근데 예쁜 이거는 진짜 좋은 카드예요. Justice? 정의의 여신이네요? 예, 정의의 여신이에요. 이 카드는 내가 독단적이고 그런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서는 정말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다. 저도 항상 와이프한테 여보, 난 당신은 다 누구한테나 똑같아. 나는 그 말을 많이 해. 정의롭게. 남들한테 하는 네. 것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 내 아내 이쪽보다는 조금 파트너? 같이 이제 딱 한 만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네, 파트너. 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되게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여자분은 제가 한 가지 네. 조금 그런데 네, 뭐라고 써있어요? 그 와이프 건 어둡네, 속마음. 오빠, 이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보려고 그래. 아니, 그 그림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 뭔가 칼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아, 쳐내려고 하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칼이 다섯 개나 나왔어, 오빠. 마음에 뭔가 맺힌 게 조금 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칼을 다섯 개를 내가 쥐고 언제 뽑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카드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남편분이 눈치를 좀 살피셔야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정확한데요? 저는 공정하게 자신의 불만을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저기 사모님한테 공정하시면 안 되죠. 사모님한테 공정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멋있는 말다. 그 사모님은 공정한 심판의 대상이 그치. 아니라는 거야.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선생님! 네? 그리고 선생님 그냥...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교황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교황을 더 그러니까 좋아요. 남편을 아, 대할 때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황의 마음이 뭐지? 도를 닦는 마음 아닌가요? 아니죠. 교황은 만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을 품고 일단...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고 반대하라. 그렇죠. 근데 제가 정확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따라오시는 분 같아. 오빠는 나랑 붙어 있어야 돼, 재물을. 이분은 계속 그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그래, 이 카드와 이 카드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은 모든 걸 좀 이렇게 내 주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고요. 본인은 옆에서 감싸면서 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잘 맞는 분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카운셀러로서 또 이렇게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나눠주신 거라서 너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